철 주범이 많은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맞아, 여기 학교 있는 데로 우리 항상 오잖아. 시골 학교, 정베리 학교인가. 정베리 정베 초등학교. 우리 모모 사장도 이쪽에 살아. 여기로 가면 송어 되게 맛있게 하는 집 있어. 송어하고 오리, 능이 오리 백숙. 너 능이 오리 백숙 먹어봤어? 이게 맛있더라. 능이가 참 원래 1능이 2송이래. 능이가 되게 맛있어. 난 능이를 여기에서 그 칼국수 능이 먹어봤고 이 집에서 오리 능이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브러쉬. 와, 눈 내리는 시골길을. 여기는 실제로는 도예지 사람 아닌 사람들은 여기는 농사를 짓고 사니까 시골이나마 다름없지, 그지? 와, 우리 서정면에는 눈이 벌써 이렇게 하얗게 쌓여버렸습니다. 와, 이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더 낫겠다, 그지? 응. 팥죽집에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와, 저기 벼베고 난 그 고랑 진짜 멋있는데 저런 걸 좀 찍어야 되는데. 예쁘다. 손으로 보내기를 했나봐. 줄을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곡선이 쫙 있잖아. 물결처럼. 기계로 심은 거는 딱 규격이 정사각형으로 심어버리니까. 옛날에 모내기 하면은 이렇게 양쪽에서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서 모내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많이 가거든요. 모내기 할 때는 가서 마을에 모내기를 해주고 보리배기 할 때는 또 손이 모자라니까 가서 보리배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옛날 그 시절이 그립다. 초등학생들이 세상에 그 집이야. 찰밥도 진짜 맛있더라고. 완전히 그 시골에 그 엄마가 해주는 그런 맛이야. 반찬이 되게 깔끔하게 잘해.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시골 음식이 굉장히 정겹고 여행은 그런 맛으로 하는 것 같아. 뭐 고급스러운 집에서 하는 요리는 거의 먹지 않고 정말 저렇게 토속적인 음식들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수양댐에 가서 빙어 튀김도 좀 먹고 좀 그러긴 했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서 결국엔 드라이브로 일과를 마칠까 합니다.